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무언가 만들고 있는 아이들. 진지한 눈빛으로 이야기에 빠져들기도 하고 즐거운 탄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LG화학이 대전 청주지역 중학생 50명을 화학캠프로 초청한 건데요. LG화학의 화학캠프는 지역사업자 인근 중학생을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아이들에게 과학을 알려주고 화학도 알려주고 또 다양한 체험도 하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LG화학은 지난 2005년부터 15년간 매년 꾸준히 교육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해왔는데요. 지난해까지 총 7,200여 명의 청소년이 화학캠프에 참가해 다양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올해는 겨울방학 기간 한 달 동안 총 두 차례에 걸쳐 LG화학 주요 사업장 인근 중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미래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박 3일 캠프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화학캠프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 다양한 키트를 조립해보면서 미래의 유망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내일상상 캠퍼스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차세대 모빌리티로 떠오른 전기자동차를 직접 만들면서 일반 자동차와의 차이점을 알아갑니다. 또 전기자동차 속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고 자동차를 손으로 움직여보면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작동 원리를 자연스레 깨닫습니다. 전기차는 다른 차와 다르게 모터로 움직이는데 리튬이온 전지로 충전하거나 서행을 하거나 또는 내리막길로 운전을 할 때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 충전소에서 전기를 충전하여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LG화학에서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죠. 그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이온 전지랑 그런 걸 배웠을 때 너무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자동차에도 관심이 많았고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집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간. 바로 드론을 직접 만들고 조종해보는 드론 레이싱 시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왁자지껄한 레이싱을 펼치면서 미래 과학기술의 원리를 몸소 깨닫습니다. 조종기랑 페어링 시켜서 직접 날려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진짜 제대로 날려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애들이랑 대결 같은 거 했는데 애들이랑 막 웃고 떠드니까 좋았어요. 과학에 큰 관심이 없었던 아이들도 다양한 키트를 만들어보면서 미래의 과학기술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화학 캠프. 어려운 줄만 알았던 과학의 매력을 알아갑니다. 중학생 아이들의 눈과 귀가 대학생 멘토들의 이야기 스케치북에 쏠려 있습니다. 드림토크 시간은 대학생 멘토가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중학생 멘티에게 들려주면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멘토링 시간인데요. 안 하고 후회하고 하고 후회할 거면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이 너무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시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아이들처럼 중학교 때부터 느꼈던 그 꿈에 대한 생각들,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한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아직 시간 많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했습니다. 한편 화학캠프에는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됐던 경력 보유 여성들이 과학 전문 강사진으로 참여하는데요. 경력이 단절된 기간에 과학을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도 한 과학 전문 강사진들에게 화학캠프는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삶에 있어서나 커리어에 있어서나 자극제가 돼요. 이 캠프 자체가 매년 있긴 하지만 매년 수업의 소주제는 바뀌거든요. 그런 주제가 이렇게 딱 정해지면 그거에 대한 수업 내용을 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뭐 수업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차별점을 두고 저희도 계속 뭔가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자극이 많이 되죠. 우선은 제가 활기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을 알게 되니까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자꾸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니까 그게 저한테는 자극제도 되고 또 도움도 되고. 화학캠프에 참여한 중학생, 대학생 교육 멘토단, 경력 보유 여성 전문 강사진 모두가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선생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과학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뿌듯한 것 같습니다. 화학 캠프는 뭔가 몰랐던 걸 알면서 처음 만난 친구들이랑 친해지니까 좋았어요. 정말 한 번도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롯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LG라는 기업의 이미지가 저한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화학캠프는 지난 15년 동안 전통 있게 컨텐츠를 연구했고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있고 이 지역사회에서는 그래도 이런 기회들이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나 또 아이들에게는 참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LG화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고민하고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젊은 꿈을 키우는 화학캠프가 함께하겠습니다.